6월 달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짧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짧아봤자 사실은 네,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3일 짧은 3일 짧아요. 네, 3일 짧은 거죠. 네. 3일 짧은데 유독 많이 짧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설이 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구정 때문에 중간에 그쵸. 뭔가 슥 날아가고. 네. 1월에 설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월 달에 거의 2월에 어, 거의 2월이죠? 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일 짧은데 어, 그래서 3일이 없어지고 설 때문에 3일 없어지니까 한 일주일이 그죠, 없어지는 일주일이 몽창 날아간 느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네. 또는 이제 겨울에 들어와서 네. 12월 달까지 막 이렇게 뭔가 추운 걸 그런 막 하다가 이제 아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아껴야 되는 시기라는 게 뭘 아껴요? 예를 들자면 어 그 2월 달에는 일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월 달에 이제 들어갈 때 입학을 한다거나 아, 네, 이제 그렇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뭔가가 1, 2월이 아니고 3월이 거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이제 나가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아, 이러면서 돈도 조금 아끼게 되고 왜냐면 12월 달에 많이 쓰니까. 아, 그렇죠. 12월 달에 엄청 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월 달 좀 아끼면서 2월 달은 설 때문에 또 이제 네, 확 쓰게 되죠. 그리고 네. 뭐 입학 준비하고 뭐 네. 뭐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준비 기간이라서 또 좀 짧지 또 짧게 않나. 느껴진다.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뭐 지금 뭐 날짜와 요일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인우 씨는 그 날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밤낮도 에이, 네, 그런 개념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개념이 야, 변화구로 맞았다. 변화구로 뼈 맞았어 지금. 꽤 개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은근슬쩍 쑥 들어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2월 얘기하다가 야, 변화구로 야, 쑥 맞았다. 이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엄 씨가 이제 주장하신 어떤 2월이 짧은 이유에 대한 그런 것들 약간 뭐 저 되게 일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3월 달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월을 알찬 준비 기간으로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네. 네. 이제 뭐 봄이 또 오고 있는데 네, 봄 준비도 또 잘 하시고 활기찬 진짜 뭐랄까 2018년 튜토리얼이 싹 끝난 네. 본격적인 2018년의 봄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랑 꽃가루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라그의 T270DCE 모델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가 76만 5천원, 68만 8천원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네이크 우드인데 좀 큰 모델입니다. 104cm 전장에 두께 104mm, 12플레이트 뜰레 74mm. 네. 444, 완전 444네요. 네. 그리고 드레드넛 컷어웨이,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사운드가 풍성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솔리드 AAC 텍사스 프로스탑에 멕시칸 스네이크 우드 바디에 트로피칼 카야네 그리고 브라운 우드 지판에 다이캐스트 18:1 기어비 머신 헤드에 블랙 그라파이트 43mm 너트 실버 니켈 20프렛 650mm 스케일 길이의 피쉬맨 INK 3피거 나머지 구성은 사실 지난 시간과 동일하지만 사이즈에서 오는 그런 사운드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바로 무게를 달아볼까요? 아, 그렇죠. 무게.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네, 지시면 그냥 끝. 네, 감이 되면? 없어요. 네. 저는 몇 쓰셨어요? 08? 네. 아, 근데 이건 사실 좀 확신이 없어요, 저도. 확신이 왔던 건 첫 시간뿐. 그 공사로 맞추셨잖아요. 네. 이번에 다 사길래 또 한번 해 봤어요, 그냥. 아. 예. 2.01이야. 이야. 2.02요. 네. 이렇게 2020. 네. 8배는 확정이 났고요. 다음 판까지 지시면 16배가 됩니다. 아, 배 아파. 아, 속 쓰려. 아, 회식이다. 네, 저희가 특정 배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회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네. 회식 네. 그 얼마 전에 댓글에 회식 응원해 주신 분들 계세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8배 이상 터져서 멤버들 회식했다는 소식 듣고 싶네요. 원래 남의 내기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댓글 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네, 즐거운 회식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확실히 좋아. 열렸죠. 네. 지난 시간에 아쉬웠던 사운드 다 들어있네요.
이건 밸런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 기타도 밸런스 되게 좋았잖아요. 네. 이건 밸런스 되게 좋아요. 밸런스에다 해상도까지 갖춰져요. 그죠? 좋아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좋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어, 얘는 상당히 괜찮네요. 포지셔닝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되게 좋은데? 가격대라면 얘가 압도적으로 좋은데요? 아, 많이 좋은데요. 어, 진짜. 솔직히. 정말 솔직히. 그래요. 예. 이 픽업도 지금 같은 거지 않나요? 네, 같은 픽업입니다. 그러면 네, INK 이게 피시맨.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하이 좀만 올려볼까요? 어, 배음의 디테일이 완전 다르네요. 제대로 합니다. 좋네요. 확실히 네, 좋아요. 힘도 있고. 다시, 자,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라그 특유의 차분하고 약간 다크한 분위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스트로크 할 때 그 하이가 살아나는 게 아주 반갑네요. 이 얘도 힘 되게 좋네요. 네. 힘 좋아요. 네. 힘 좋아요. 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밑에 밑단 힘 조절 좀 하시고 하이 살짝 넣어주시면 앰프 톤으로도 상당히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 날쿠스틱 소리 생각보다 좋았고요. 네, 확실히 좋네요. 네, 얘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기타로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Beyond the Star. 네, Beyond the Star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건 기타 좋아요. 밸런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500화가 지나갔죠? 네, 500화가 지났습니다. 501화, 501화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 FG-TA 트랜스 어쿠스틱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준정님, 준정님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눈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FG, FS 라인의 TA라니요. LL, LS랑 비교하면 소리가 좀 날리는 것 같은 게 아쉽긴 하지만 너무 적절한 포지션이네요. 야, 한 줄 경 야마하가 만들고 버즈비가 지름신을 부르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맞아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트랜스 어쿠스틱의 의미가 없다. 지금도 약간 배랑 배꼽이 거의 일치했다.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배꼽 뒤에 배. 네. 딱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준정 님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 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라그는 슬림보다는 드레드넛이 더 잘 만드는 것 같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그는 슬림보다 드레드넛. 네. 바디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좀 있어야지 이게 뭐랄까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뱀 중에는 큰 뱀이 좋지 않나 누렁이 담 넘어가다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보다 점수가 확실히 좀 올라가겠네요 얘는. 그렇죠. 네 T70 DC 점수 몇 대면? 네 8.5. 그렇죠. 8.5. 네.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많이 올라갔죠. 활용도가 완전 달라요. 네. 스네이크 우드의 매력을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그의 T270 DC 모델 보셨고요. 지금 이제 명음 씨 한 판 남았는데. 네. 네 이거 응원.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콜트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얼스 우리가 참 얼스백 스테디셀러 중에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스 70이 그 밑에서 든든하게 지원사격을 맞습니다. 해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스 미니가 나오면서 미니 기타 시장을 또 한번 휩쓸었었고요. 그렇죠. 얼스 50을 냈어요. 얘는 얼스 이제 50 나왔어요. 무슨 짓을 할지 정말 참. 얼스 30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야, 한번 가봅시다. 얼스 네. 10까지 한번. 네, 얼스 50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